안녕하세요, 여러분. 딴이에요. 오늘은 치약통을 사용해서 상자 수첩을 만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수첩처럼 생겼지만 커버를 열면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가 돼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치약통을 준비해 주세요. 3cm로 잘라줄 거예요. 자를 사용해서 3cm를 표시해 줍니다. 자르기 쉽게 뚜껑을 열고 표시한 만큼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작은 상자 모양이 되었죠? 이제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이번에도 3cm를 표시하고 두 번 접어줍니다. 접은 대로 잘라주세요. 지금은 얇은 종이 두 장만 사용할 건데 잠시 후에 이것도 사용할 거니까 버리지 마세요. 얇은 종이 두 장을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끝부분에 풀을 발라서 이어줍니다. 그리고 색종이 뒷면에 풀을 발라주세요. 치약통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둘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첩 안에 들어갈 상자는 완성되었어요. 이제 상자 수첩 커버를 만들어 볼까요? 마음에 드는 컬러가 뒤로 가게 놓고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표시된 부분에만 풀을 발라줍니다. 이제 양 끝에 3cm를 표시할 거예요. 자를 사용해서 표시해 줍니다. 오른쪽 종이는 왼쪽 표시된 부분까지 접고 왼쪽 종이는 오른쪽 표시된 부분까지 접어주세요. 그럼 두꺼운 책 모양이 되었죠? 다시 펼쳐서 아까 만든 상자를 여기에 붙일 거예요. 붙이기 전에 상자 크기에 맞게 색종이를 잘라줍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치약통 크기를 대보고 적당히 잘라주세요. 상자 아랫부분에 양면 테이프나 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표시된 선 끝부분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자 수첩은 거의 완성되어 가요. 이제 상자 수첩이 저절로 열리지 않게 고정시켜야겠죠? 아까 버리지 말라고 했던 색종이를 가져와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두겹으로 붙이는 이유는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끝부분을 잘라서 작은 네모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얇고 긴 네모도 만들 거예요. 가로로 길게 접어서 잘라주세요.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모서리는 둥글게 잘랐어요. 작은 네모의 끝부분을 접어주세요. 이 부분에 풀을 발라서 상자 수첩 위에 붙여줍니다. 긴 종이를 이렇게 끼워서 고정시킬 거예요. 상자 모양대로 조금씩 접어서 끝부분에 풀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자 수첩이 잘 고정되겠죠? 마지막으로 색종이를 사용해서 꾸며줄 거예요. 저는 날개 달린 하트를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티커나 A4 용지 등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종이를 얇게 잘라서 포인트 줄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자 수첩 완성! 저는 립밤과 챙겨 먹는 약을 넣어둘 거예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